바닥에 본드 붙였어? 아이고. 사람들이 노견이에요, 그래요. 이제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야, 좀 그렇죠. 나도 얘 뛰고 막 놀고 하는 걸 보고 싶은데. 목줄이가 하네스든 이런 것도 아예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목줄도 종류별로 다 있었어요. Nope.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목줄을 뭐 강제적으로 했다던가.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왜냐면 지가 싫으면 전 그냥 좀 하다가 바로 풀어주고 스트레스 안 받게 했거든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있나? 가만히 놔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줄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돌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살짝 들어볼게요. 아이죠. 이렇게 돼. 얘도 한번 잡아볼게요. 잡지도 못했어. 가서 이 모습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그 강아지, 그러니까 표범이나 이렇게 물고 갈 때 새끼. 그렇죠, 그렇죠. 포유류 동물들이 어미가 새끼들을 이렇게 목덜미를 물잖아요. 물고 가면 애들이 가만히 있는다. 주변에 위험 많으니까 또 꼼짝 말고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배운 대로 본능대로 가만히. 너무 잘한 거야. 그러면. 줄을 풀렀으니 이제 막 돌아다니면 이제 얘가 위험할까봐 어머니가 이렇게 딱 안아주는 거지. 아이고 안 되겠다. 네가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아이고 산책은 해야 되고. 잠깐만. 진짜 좀 가. 하네스를 매면 움직이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먼저 깨줘야 돼요. 잡아야지. 못 잡겠지. 와우. 이제 막 여기는 막 앞마당처럼 뛰어다닐 것 같아.